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말만 들어도 따분하고 지겨움이 느껴집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전보다 기다리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이동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약속을 잡으면 약속한 상대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해보면 되죠. 그럼 보통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거의 다 왔어. 10분이 지나도 안 와서 전화해보면 거의 다 왔어. 그래도 안 와서 전화해보면 야, 난 너 보여. 영상통화해보면 집에서 받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다리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의 상황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이다.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 전반에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바라던 것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기다림들이 있죠. 아기는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기다립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부모들은 우리의 이 자녀가 언제 크나 이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날은 속히 옵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대학 입시까지 공부하면서 12년을 기다리고 운동선수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기다립니다. 모두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내가 바라는 것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올지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다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된 기다림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꼭 오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소풍이나 생일 당일보다 그 전날이 더 설레고 가슴 뛰었습니다. 막상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 보면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여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다리며 그 어려운 때를 견뎌나갔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곧 이어서 그 심판과 동시에 어김없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하시는 심판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날은 속히 올 것이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동굴에 손을 넣어서 장난을 쳐도 어떠한 해됨이 없고 어떠한 상함이 없는 그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그날은 꼭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를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날은 속히 온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속히 온다. 이런 소망의 힘, 기다림의 힘을 가지고 잘못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리거나 잡혀서 도시밤에 가로등으로 태워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동굴로 무덤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며 생활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원천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힘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분명한 소명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땅의 생활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본향에 가는 날이 날로날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소망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는 이 기다림의 소망을 지금 당장 누리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다리는 것인데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써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에 성공할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할 것인가? 내년 연봉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연봉이 오를 것인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대출받은 거 다 갚고 투자한 것 다 잘 돼서 남들이 나를 보면 우와 예수 믿어서 정말 복받았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상황,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며 부끄러워하며 조금만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누리는 것,
지금 안정된 것, 현실을 집중하면 소망의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보면 잘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는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으며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에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지를 기다림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운명론적인 관점으로 될 때 되겠지,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다 돼 있더라 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초조해하며 염려해야 하는 그런 기다림도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기다림을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믿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만 나오는 인물로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므온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민의 구원자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의입니다. 경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경우를 볼까요? 노아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야 세상과 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의인이다 라고 소개했던 그 구절을 바로 앞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무법천지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이지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의로운 삶,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과 경건함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우리 기둥교회 가족들 예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게 당연한 만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형편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은혜로 만나게 하신 그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맨날 보는 얼굴 말고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로서 세워줄 것이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살아가는 그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폭정 속에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도덕은 땅에 떨어져서 부패한 시기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은 더 부유하게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암흑기라고 합니다. 삶은 피폐해졌는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나 메시지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니 얼마나 깜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와중에서도 나를 짜고 짜서 모든 것을 다 뽑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잘 견디고 있구나. 이 위로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 참혹하고 고통밖에 없는 땅에서 시므온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림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 돈이나 많이 생기면 그게 위로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귀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곳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면 없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그 위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였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언제 받은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일 이후 일평생 예수님 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소망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아니요 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깜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1분의 1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 번째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처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무슨 자신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을 제멋대로 가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도 어디 가면은요 자기가 앞서 나가요. 나도 처음 가는 길인데 자기가 앞서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라는 소원 하나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각자 다 다르지만 동일한 소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천국 가서 주님 얼굴 앞에 내가 서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이 지켜지는 것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봤다, 어디서 봤냐,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빼꼼 나와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그렇게 봤다 라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제정신 아니거든요. 어디로 모시고 가야 돼요? 정신병원 데려다 줘야 돼요. 무슨 사고 칠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시므온의 삶이 이 한 구절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평안이 마치는 삶, 말씀이 이루어진 삶, 그래서 미련이 안 남는 삶,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삶,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소망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이니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미련이 안 남는 삶, 예수님을 만나는 삶, 예수님을 기다렸던 삶,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한이 없는 삶, 그 복된 삶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에 열방의 풍부함으로 가득 채워주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돈 때문에 먹을 밥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